순천만 국가정원 포라이즌배 전국 아마추어 골프 선수권 대회고요. 포라이즌 컨트리 클럽에서 펼쳐지고 있는 최종 라운드 박대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코스 관리뿐만 아니라 오늘의 날씨도 그래도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는 데는 상당히 좀 수월한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우승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동정훈 선수, 신희익 선수인데요. 파포 17번 홀도 395m로 플레이가 되고 있고 400m가 조금 안 되는 파포 홀입니다. 일단 먼저 페어웨이 잘 지켜냈고요. 또 한 명의 공동선두 경북의 신인식. 신인식 선수도 좋네요. 네. 자, 동종원 선수는 페어의 좌측에서 그린을 공략하고 또 신인식 선수는 페어의 우측에서 그린을 공략하겠네요. 그리고 그 두 선수와는 세타차 3위에 올라있는 황승한 선수입니다. 약간 왼쪽인데요. 네, 그래도 좋습니다. 황승한 선수는 페어웨이 왼쪽 끝부분으로 보냈고요. 문제는 지금 김근호 선수 앞서서 티샷이 오른쪽으로 많이 밀렸습니다. 그린까지의 거리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 좀 길게 캐리가 되면서 홀을 좀 지나치고 말았네요. 정말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의 김근호 선수였고요. 윤철호 선수도 거의 뭐 비슷한 분위기인데요. 네, 과감하게 한번 노려봤습니다만은 살짝 지나갔습니다. 아쉽네요. 윤철호 선수 되는 날은 저런 퍼들이 다 떨어질 텐데 그렇죠. 안 되는 날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아쉽게 홀을 비껴나가고 있네요. 네, 그래도 밝은 표정을 잃지 않고 있는 윤철이 선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김근호 선수는 이 파퍼의 거리가 만만치 않아요. 어렵게 플레이되는 16번 홀에서 한타를 더 잃었습니다. 네, 어제 공동선두로 마쳤던 윤철희 선수와 김근호 선수 개인 성적도 개인 성적이지만 지금 단체전 또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좀 상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서울의 정환 선수도 어느새 마지막 홀이고요. 정환 좋아요. 네, 좋은 샷이네요. 사실 이 샷의 결과도 결과지만 정환 선수의 스윙을 보면은 정말 자세가 좀 놀라운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연습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인터뷰를 통해서 봤더니 최근에 유행하는 스윙도 많이 따라해 보려고 한다고. 하지만 골프의 왕도는 없다. 꾸준한 연습만이 답이다라는 그런 걸 알고 있는 정환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전북의 조경진.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가까이 붙입니다. 지금 러프에서도 사실 공을 또 세우는 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동정훈 선수에 비해서 신인식 선수의 세컨샷 위치가 핀을 공략하기엔 다소 수월해 보이는데요. 바로 그 이유는 그린 앞쪽의 벙커를 그래도 시야적으로도 왼쪽에 두고 샷을 할 수 있어서인데요. 하지만 짧았습니다. 신인식 선수 이러면 17번홀에서 위기인데요. 지금 공동선두의 동정훈 신인식 선수가 나란히 13번홀부터 16번홀까지 모두 다
18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17번 홀에 오늘 핀 위치는 앞에서 21, 왼쪽에서 8야드 지점, 왼쪽에 보이는 벙커 바로 넘어 핀 위치에 있습니다. 동정훈. 동정훈 선수는 핀에 가깝게 올렸습니다. 좋은 샷이네요. 부이 할 만합니다. 네. 카메라에 여유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핀을 공략하는 앵글로는 가장 좀 어려운 위치예요. 네, 그래도 그린에 잘 올렸습니다. 이 아마추어 선수들의 리액션은 오로지 V밖에 없나요? 네. 현재 같은 조의 마지막 조 앞조에서 플레이를 하는 동정훈, 신인식 선수가 공동선두고 황승한 선수가 세타차 3위에 올라있는데요. 현재 흐름만 봤을 때는 신인식 선수가 일단은 지금 조금은 뭔가 불안한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네, 14번홀, 15번홀 연속해서 좀 어려운 파퍼트들을 했던 신인식 선수였잖아요. 네. 표정 자체도 약간 조금 상기되어 있는 조금 어두운 듯한 모습인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조에 윤철이 선수고요. 드로우 구질과 함께 페어웨이 왼쪽. 대전의 김근호. 네, 거리도 충분히 내줬습니다. 그리고 단체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제 한타 한타 잘 줄여야 하는 상황이죠. 서울의 정환 선수 마지막 골 버디펏인데요. 브레이크를 조금 많이 봤네요. 아쉬운 버디펏이었습니다. 1라운드에 74타, 오늘 78타. 2라운드답게 8 오버파로 이번 대회를 마무리하는 정환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두권 경쟁을 위해서는 이 세 번째 샷을 정말 잘 붙여야 하는 신인식 선수인데요. 더 와야 돼요. 많이 짧아요. 자, 위기의 신인식 선수입니다. 지금 선두 경쟁 굉장히 치열하게 오고 있다가 17번 홀에서 한 명의 공동 선수, 신인식 선수가 큰 위기를 맞이했는데요. 그리고 선두 그룹과는 세타 차의 황승한 선수. 먼 거리에서 거리감 좋습니다. 황승한 선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격을 이어나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신인식 선수의 상황을 알고 버디펏을 시도하는 동정훈 선수예요. 네.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적은 버디펏이겠죠. 동정훈 조금은 살짝 애매한 위치로 보냈습니다. 선두 경쟁 이렇게 치열하게 가나요? 네. 이 파퍼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 오늘 이 최종 라운드 경기 중반 이후로는 지켜야 하는 파펫에서 신인식 선수가 또 강한 면모를 보였거든요. 네. 동정훈 선수 입장에서 지금 신인 선수의 파펫 아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다가 신인 선수의 파펫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동정훈 선수 더 긴장하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승 경쟁을 위해서는 이 파펫 정말 중요합니다. 신인식. 아쉽게 파펫을 놓치네요. 아, 그리고 공교롭게도 또그 남은 거리가 동정훈 선수와 비슷한 거리가 또 남겨져 있어요. 자, 본인도 굉장히 중요한 퍼시라는 걸 알고 있었고 기존에 계속 해왔던 퍼터 스트로크보다는 머리가 좀 빨리 들리면서 우측으로 밀리는 아쉬운 퍼시 나오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홀에 조경진 선수고요. 확실히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첫날에 비해서 오늘 최종 라운드에는 첫날만큼의 활약을 보이기가 이제 뭐 체력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도 더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신인식 동정우 선수 오늘 좋은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었고 다만 지금 신인식 선수는 보기 퍼십니다. 이 보기 포트 만만치 않은데요. 긴장되는 상황이니까 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타를 잃었고요. 신희 선수 27번은 아쉬움이 좀 많이 남겠는데요. 현재 단독 선두가 된 동정훈 선수. 이 파펫을 넣어야지만 그 선두 자리를 홀로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들어가요. 동정훈 선수에겐 긴장이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네요. 네. 공동 선두의 두 선수가 나란히 13번 홀에서 버디를 기록한 이후에 새홀 8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17번 홀에서 두 선수의 흐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황승한 선수도 잘 마무리했고요. 하지만 그렇게 보더라도 이제 또 18번 홀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승부는 끝까지 가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요. 7번 홀의 윤철이 엄청난 후커브. 네. 다행히 벙커는 지나왔는데 네. 볼의 라인은 한번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근호 선수의 두 번째 샷. 김근호 좋아요. 좋은 굿샷이 위치네요. 나왔습니다. 네. 우승 경쟁이 펼쳐질 마지막 홀이죠. 네, 345m로 플레이가 되는 오르막 파4홀입니다. 페어웨이 폭이 넓지만 세컨 지점부터 그린까지 계속 오르막이고 또 바람의 영향이 많기 때문에 다소 어렵게 플레이가 될수 있는 홀이죠. 오늘 18번 홀의 핀의 위치는 앞에서 22, 왼쪽에서 6야드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승 경쟁을 펼치는 세 명의 선수들에게 정말 중요한 마지막 홀, 18번 홀이 되겠습니다. 동정훈 선수의 티샷. 좋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인데도 스윙에 어떤 막힘 없이 끝까지 휘두르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네. 보통 선수들에게 저희가 물어보더라도 추격을 이어나가는 입장이 편하지 오히려 앞서 나갈 때더 많은 부담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는 한타차 어떻게든 마지막 홀에서 추격을 해야 되는 신인식. 강하게 스윙을 했는데
페어웨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신인식 선수에게 더 많은 부담이 된 것 같고요. 아주 멋진 세컨샷 이후에 김근호 선수의 버디 퍼. 네, 오른쪽에서 왼쪽에 약간의 브레이크가 있는 위치예요. 아, 생각보다 그 브레이크를 더 봤네요. 김근호 선수는 7 오버파 유지하고요. 자, 그리고 윤철이 선수도 잘 지켜야 하는 파펫입니다. 아, 오른쪽이네요. 아무래도 그 러프에서의 어프로치가 또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17번 홀에서 한 타를 더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승 경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신인식 선수의 이 두 번째 샷이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요. 아, 좀 두껍게 맞았네요. 네? 에이씨. 아쉽죠. 아쉽죠. 아쉬움에 연습 스윙을 하고 있는 신인 선수. 선두에 동정훈. 동정훈 선수는 일단 핀에 가깝게 올렸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유력해지는데요. 에? 지금 동정훈 선수의 위치에서는 그 그린 위의 상황이 잘 안 보이죠. 하지만 이 손맛으로는 알고 있을 거예요. 아, 됐다. 그렇습니다. 네. 현재 2분파의 동정훈 선수가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선두와 한 타 차의 신인식, 그리고 선두와 세 타 차의 황승한 선수. 이 세 선수가 공교롭게도 현재 같은 조에서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에 김근호 선수고요. 정말 시원시원한 스윙을 가지고 있네요. 마지막 홀도 오른쪽으로 휘어져 있는 홀인데요. 어제에 비하면 완전히 떨어진다. 나 비와야 될 것 같아. 경남의 윤철희. 윤철희 선수는 구질 자체가 약간 훅성 구질이기 때문에 왼쪽 팀마크에 바싹 붙어서 오른쪽 페어위 쪽으로 공략하는 걸 볼 수 있네요.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는데 SG 더 매치에 출연했던 출연자였네요. 익숙하시죠? 네. 예. 자, 그리고 선두 한타 차의 신인식 선수. 자, 이 어프로치를 넣거나 또는 정말 가깝게 붙여야 하는 상황인데요. 퍼터를 선택을 했고요. 올라와야죠. 조금 더요. 아쉽습니다. 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홀을 지나치는 좀 과감한 스피드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 좀 아쉽네요. 그리고 황승한 선수도 선두와는 세 타차지만 이 마지막 버디 퍼스를 좀 과감하게 시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황승환. 조금 짧았습니다. 자, 황승환 선수는 후반 파5도 좀 아쉽긴 하지만 이 파펫을 성공시키게 되면 단독 3위로 경기를 마칠 수 있죠. 동정훈 가나요? 동정훈 선수도 짧았네요. 그래도 여기서 파펫 성공하면서 동정훈 선수가 이번 대회 개인전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부담이 되는 환경 속에서도 참그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고요. 신인식 선수도 한타 차로 잘 마무리해야 되겠죠? 파펫. 오. 아, 우승 경쟁을 계속 하다가 딱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이런 미스가 나오고 마는 신인 선수예요. 순위 변동에는 더 변화가 없겠지만 본인이 우승 경쟁을 하다가 졌다 싶으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진 듯한 신인 선수였어요. 그리고 오늘 최종 라운드를 또 그래도 언더파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쉬움이 조금 더클것 같고요. 황승한 선수도 8호 홀아웃을 하면서 3 오버파 단독 3위로 마칩니다. 일단 이 우승과 상위권 선수들의 결과는 확정이 됐고 마지막 조에 김근호 선수인데요. 아무래도 됐으면 됐지 뭐. 아무래도 러프였던 데다가 그린이 세컨디션부터 오르막이기 때문에 런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윤철이 다행히 그 파이팅. 경사 위쪽에 올라와 있습니다. 힘차게 화이팅도 보여주고요. 빨리 올라가서 마크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주 앞조에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현재 마지막 주 선수들의 홀아웃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동정훈 선수가 개인전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전 결과는 이제 잠시 후에 그 결과를 확실하게 알수 있겠고요. 네. 2라운드 유일한 언더파를 기록한 선수가 동종훈 선수예요. 그렇죠. 김건우 선수의 버디펏은 좀 짧았네요. 개인전의 성적도 중요하지만 지금 단체전도 걸려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윤철이의 버디펏 오른쪽으로 휘어집니다. 첫날 2분파 그리고 오늘은 아쉬운 8타를 잃었습니다. 윤철이 선수가 8 오버파로 이번 대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근호. 그러면 김근호 선수도 타수를 잃으면서 윤철이 선수와 마찬가지로 오늘만 나란히 두 선수가 8타씩 잃었네요. 네, 같이 공동선두로 시작해서 같이 8개 오버 같이 끝났네요. 자, 이렇게 이번 대회 동정훈 선수가 개인전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우승 스코어만 보더라도 2분파 스트로크 36홀 플레이에서 이렇게 아마추어 선수들이 보이기에는 정말 수준 높은 실력이에요. 네,
경기 후반에 좀 바람도 불었고 또 코스 세팅 자체가 어렵게 세팅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1라운드 원오버, 2라운드 원언더, 토탈 2분 8을 기록하는 좋은 성적을 거둔 동정훈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경기에 동정훈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서 경기도가 또 단체전 우승까지 거머쥐게 됐습니다. 경기의 동정훈 선수가 2분 8로 우승을 차지했고요. 경북의 신인식 선수는 16번 홀까지 공동 선두로 달리면서 뜨거운 우승 경쟁을 펼쳤는데 17, 18번 홀에서 그 두 타 참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네, 18번 홀은 좀 마음을 내려놓은 홀이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17번의 보기가 좀 뼈아팠죠. 황승한 선수도 선두와 세 타 차 3위, 임내락 선수가 4위로 마쳤고요. 단체전 최종 결과는 경기도 대표가 합계 29 오버파로 우승을 차지하게 됐고 두타 차였습니다. 2위는 전남, 3위는 전북, 4위에는 경북, 대구, 서울, 부산, 강원 순이 되겠습니다. 동정훈 선수. 개인전 우승 시상자에게는 트로피, 상장 그리고 남도장품 상품권 2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얼떨떨합니다, 사실. 우승할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운 좋게 우승하게 돼서 많이 기쁩니다. 저는 뭐 목표를 우승이라 생각하지 않고 매월 차분히 쳤는데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내년 정도에 원래 우승을 한번 도전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일찍 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열심히 저는 참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팀 합산 1라운드 302타, 2라운드 303타, 합계 605타를 기록한 경기도 선수단. 단체전 우승팀에게는 트로피와 상장, 남도장소 상품권 400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얘기도 안 좋았는데 이 선수 4명이서 똘똘 뭉쳐서 한샷 한샷 신경 써서 친 것 같습니다. 특히 동정훈 선수 평상시보다 더 잘 쳐가지고 저희가 우승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동정훈 선수한테 감사드립니다. 기분 너무 좋습니다. 우리 형님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사실 붙였어요. 그전에도 우리 형모양 이경영이 계속 대표 선수예요. 그런데 이번에 내 대감이 이 아우를 들으면 우승을 하겠더라고. 내가 스카우트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승하게 돼서 너무 기분 좋고 하늘 다른 것 같아요. 네, 연습은 많이 했는데 너무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지 진짜 컨디션 진짜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동생들이 너무 잘 쳐줘가지고 진짜 아이 하나야가 그리고 경기도 민들의 대표적 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